지난 25일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 EQB 순수 전기차의 영국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29일 일렉트렉 등 외신에 따르면 벤츠 EQB는 영국에서 7인승 기준 가격이 52,145파운드, 한화 약 8,300만원에 시작해 56,645파운드,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개의 사륜구동 EQB 304매틱, EQB 354매틱으로 판매되는 해당 모델은 각각 AMG 라인과 AMG 프리미엄으로 트림이 세분화됐다. EQB 304매틱 가격은 AMG 라인의 경우 52,145파운드, AMG 프리미엄이 53,645파운드로 책정되고, 보다 강력한 성능의 EQB 354매틱 버전은 각각 55,145파운드, 56,645파운드로 판매된다. 지난 4월 2021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바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EQB는 메르세데스 EQ 브랜드가 출시하는 두 번째 순수전기 콤팩트 모델로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전동화 시스템, 회생 제동의 최적화를 지원해주는 에코 어시스트, 일렉트릭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신기술 탑재가 주요 특징이다. EQB는 메르세데스 EQE 디자인 언어인 진보적인 럭셔리를 세련되고 개성있게 표현했다. 삼각별이 중앙에 위치한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은 메르세데스 EQE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 전면과 후면의 긴 스트립 조명과 헤드램프 내부 블루 하이라이트도 EQ만의 개성을 배가한다. EQB는 2829mm에 달하는 긴 휠베이스로 넉넉한 공간, 넓은 실내 공간,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3열 좌석을 제공해 실용성을 높였다. 적재 공간은 7인승 버전의 경우 최대 1710m, 5인승 모델은 1620m까지 확장된다. 또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중앙 디스플레이가 위치하며 운전석에는 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제어가 가능한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 배치됐다. 실내의 다양한 알루미늄 요소는 더 뉴 EQB만의 견고한 특성을 강조한다. 이 밖에 EQB는 전륜과 사륜구동, 다양한 출력 수준을 갖춘 모델로 출시되고 롱레인지 버전도 향후 추가될 계획이다. 66.5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EQB 354매틱은 1회 충전 시 WLTP 기준 419km 주행이 가능하다. 외신은 롱레인지 버전의 경우 전륜구동 기반 5인승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QB에는 주행 경로 및 환경에 따라 전력 사용과 회생 제동 수준을 최적화해주는 에코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되고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데이터, 교통 표지판 인식 및 차량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행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력 사용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내비게이션은 배터리 잔량, 지형과 날씨, 교통환경이나 운전자 주행 스타일을 고려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로 안내한다. 이 밖에 EQB는 직류, DC 방식의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kW의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기의 사양과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10%에서 80%까지 EQB에는 액티브 차선 유지와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 인텔리전트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향상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탑재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GLB의 견고한 차체를 기반으로 전동화된 파워트레인 및 전기차 구성 요소를 적용했다.